공격을 마치고 사회에 나온 범죄자가 수소받는 2차 피해는 인권침해다 vs 자기 업보다. 저는 인권을 모르겠어요. 범죄 재질에 따라 다르지. 좀 범죄자들한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얼굴 공개하는 거. 얼굴 공개는 해야지. 나도 도대체 왜 모자이크를 해서 나갔는지 모르겠어. 자, 오늘 주제 공격을 마치고 사회에 나온 범죄자가 수소받는 2차 피해는 인권침해다 vs 자기 업보다. 최근에 둔기로 폭행한 사건도 있었죠. 출소자를? 네, 출소자를 그의 자택에 침입해 둔기로 폭행을 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저지른 그 만행을 이렇게 들어보면 사실 시원하긴 해요. 그래, 맞다. 한편으로. 그렇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좀 맞나 싶기도 해. 근데 이거 진짜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소재야, 영화나. 다크나이트 같은 맞아, 느낌이잖아. 맞아, 맞아. 법에 심판이 있는데 따로 내가 뒤에서 정의 구현하는 거. 그거 모범택시. 모범택시도 그래. 저는 자기 업보인 것 같아요. 자기 업보다? 네, 왜냐면 교도소에 갔다 나오잖아요. 네. 그 사람들한테 받는 그런 것들도 뭔가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다 겪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럴 거면 잘못을 하지 마. 예를 들면 누굴 죽였다든지. 뭐 제가 그 범죄자를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법이라는 규칙으로 우리 모두가 정한 그 사람의 죄에 대한 어떤 처벌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이 추가적인 질책을 할 구간이 있는가? 이거지. 우리 모두가 정한 게 아니다라는 말이. 이런 거 보면은 사람들이 좀 분노하는 이유는 형량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 속 시원할 만한 형량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긴 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얘기들이 많죠. 청소년, 성범죄자, 심신미약, 음주 뭐 이런 자세에 대해서 뭐 그런 사람들한테 너무 형량이 너무 낮게 간다.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거기부터 들어가는 거지. 거기부터 들어가야지. 좀 범죄자들한테는 좀 후한 것 같아. 그치, 그게 우리나라의 지금 저거지. 외국이랑 비교를 해보면요, 한국의 경우 성폭력 사건의 양형 기준은 3년에서 30년. 하지만 기본 형량은 2년 6개월에서 5년으로 규정한다. 너무 짧다. 영국과 미국의 경우 미성년자를 강간할 경우 무조건 무기징역. 중국의 경우 총살. 거세형. 개무서워.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결과론으로. 그냥 결과론적으로만 때려버리면. 근데 약간 나라마다 그 정서에 따라 다른 것 같지 않아? 감성. 미국은 사실 총 들고 이러고 있는데 그 정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치. 진짜 헌법인데 일단 뭐 인구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근데 이게 있네. 만약에 총살을 당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나는 앞으로 경찰들이 너무 무서워질 것 같아. 하긴 지나가면서 경찰 보면 잘생겼다는 생각만 들지. 멋있다거나 그런 생각이 안 들긴 해. 그치. 뭐 그런 게 있어 우리가. 정해진 가이드 안에서 사실 주는 거거든요. 물론 자기 해당은 있겠지만. 근데 우리나라와 뭐 미국을 비교를 많이 하실 때 우리나라랑 미국은 아예 기본적인 교도소가 존재하는 이유가 달라요. 우리나라의 교도소의 존재 이유는 교화예요, 교화. 들어가서 교화돼서 새 사람이 돼서 올바르게 살아라. 미국 교도소는 왜 우리랑 다르냐면 미국 교도소는 단절이에요. 아예 분리. 세상과 분리해놔야 돼. 애의 개념이 더 커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예를 들면 얘가 범죄를 많이 했어요. 마약하고 강간하고 다 했어요. 그중에 형량 제일 센 것만 하나 때려요. 미국은 이걸 다 합쳐요. 그래서 150년 말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법과 미국의 법이 달라요. 두 개의 그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근데 인간은 잘못을 저지르면 교화가 될까? 근데 기본적으로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는 생각을 나와서 그렇게만 하기에는 좀 너무 그런 게 예를 들면 현수가 계속 지각을 해왔어.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 얼굴 공개하는 거 어떻게 생각해? 얼굴 공개는 해야지. 나는 도대체 왜 모자이크를 해서 나가는지 모르겠어. 왜냐면 그 사람은 얼굴 공개 나간 순간 인생 끝이잖아. 나는 인권을 모르겠어. 저는 범죄의 재질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문제야. 재질에 따라 다른 건 맞는데 그 재질을 누가 정할 거고 기준이 뭐며 이게 그 감정이랑 연결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판사를 욕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너무 형량이 적고. 네, 전 판사 입장에서 진짜 억울하다 생각해요. 정해진 가이드 안에서 사실 주는 거. 물론 자기 해라는 게 있겠지만. 저기 제가 최근에 퇴직한 지 1년이 안 된, 그러니까 최근까지 판사였던 분이 계세요. 전화 통화해서 한번 연결할 만 할까요? 어,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인맥만 한번 제가 전화 한번. 연기 너무. 네, 여보세요. 네, 그 현재는 변호사님이시잖아요. 근데 저 그냥 일단 기본적으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진짜 우리가 전 국민이 다 아는 극악무도한 이제 짓을 한 사람들 있잖아요. 미국은 어떻게 보면 막 150년 막 이렇게 때리기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막 사람들이 여론이 되게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너무 적다, 이런 거에 대해서 막 판사욕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네. 뭐 예를 들면 3개월 정도만 있는다 하더라도 이제 처음 가보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엄청난 그 정신적 어떤 괴로움이나 데미지를 이겨내거든요. 네네네. 저희 이제 군대 갈 때 보통 한 2년 3개월 갔다 오잖아요. 네네네. 네, 그러면 적응하는데 오래 걸리잖아요. 사회에서. 네네. 이제 그런 걸 한 5년만 갔다 오다 치더라도 네. 도피하는데 엄청난 거 있죠. 그러면은 어쨌든 그 판사의 법 쪽에 판사로 계셨으니까 이제 일반인들과 다른 판사님들의 시점이란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형을 내릴 때, 선고를 할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례나 뭐 저희가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나요? 마지막으로 그 최근에 두 가지 경우가 그냥 반대되는 경우가 하나 있어서 그 예를 들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일을 하는데 얘가 장애가 있어요. 네. 장애가 그럼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얘를 돌보기가. 그쵸? 네. 그래서 이제 좀 어머니가 자기 딸을 살해한 경우가 있어요. 자기.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살인이다. 네. 그래서 뭐 징역 한 5년, 7년 이렇게 네. 나온 경우가 있었는데 네. 최근에 아마 신문에 봤는데 인천이었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딸이 직접 장애인이라면서 장애가 있어서 네. 어머니가 30년을 돌보셨는데 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본인도 이제 그 딸도 혼자하고 딸도 그렇게 죽였는데 그건 이제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아... 네. 네. 이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가지고 네네네. 결과는 똑같지만 생계율이 이렇게 달라야 되는 거죠. 아... 좀 그런 부분은 이제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좀 어렵긴 하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3년 5년이 짧은 생각보다 엄청 크다. 그다음에 언론이 비춰지는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이 그것만 보고 판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모든 사정을 해서 뭐 판결이 다르게 날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나는 이럴 것 같았어. 그 단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극악무도한 사람이 계란을 맞고 하는데 의도 터지고 하는 장면을 보고 싶긴 해. 근데 그 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너무 많을 것 같은. 실제로 그걸로 인해서 막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피해보고 막 그런 경우도 있고. 맞아. 나는 그 에너지가 그 법을 제정하는 사람들에게 가야 된다고 생각해. 그렇지. 국회의원들이 나서야지. 국민이 나서서 괜히 경찰이랑 싸우고. 범죄자 집 앞 지키는 경찰들이 뭔 죄냐고. 그렇지. 그냥 들어가라고 뭐 돌 던지라고 할 수는 없고. 그 사람 죽어있게 12시 맞춰놨는데. 살인자가 되는 건데 또 그 사람. 그렇지. 또 살인자 되고 또 살인자 또 살인자 되고. 나는 어쨌든 법의 테두리 안에서 뭐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그게 맞는 것 같다. 조금 더 근본적이고 수준 높은 방식으로 범죄자들을 뭔가 이렇게 하게 해야지 너무 맞아. 이렇게 원초적이고 어떤 그 감정적인 방식으로다가 해결하려고. 자, 이렇게 얘기를 나눠주신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더 그냥 단순 무식하게 욕하는 것보다 감정을 막
들었는 것보다 알고 있는 정보나 지식을 동원해서 토론을 해보는 게 이 컨텐츠의 의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불편한 세상 편하게 살자. 불세 편살. 안녕.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은 가까운 파출소나 112 또는 182에 신고 바라며 실종 아동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기억이 누군가의 기적으로.